아주 간단하죠. 여기 있습니다. 데이터 타입은 굳이 지정할 필요 없어요. 밑에 요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. 그죠?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죠. 텅빈 empty인 경우, empty list의 경우 0. 그 외의 경우에는 x 더하기 sum 다시 recursion access 하면 되죠. 요 문장이죠, 요 문장. 그죠? 사실 위에 있는 이 문장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따로 이렇게 넣는 게 보기 깔끔하게 좋죠. 자,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까요? 여기 이제 캐피탈 돼 있는데, al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리고 at sign이 있죠. at sign 있는 경우 있는데,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x를 리턴하는 거예요. 캐피탈해서 드라큘라 돼 있잖아요. 드라큘라. The first letter of Dracula is D 이렇게 넣어줘죠. 이 드라큘라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는 연습이에요. 그럼 all이라고 하는 거 연습은 뭐예요? 앞에는 요란 말이에요. 그죠? sign을 붙이고 앞에다 뭔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굳이 all일 경우는 없습니다.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요. 뭐 any도 되고 뭘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적으면 돼요. 그러면은 이 녀석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전체 요거 전체 x부터 xs까지 전체를 나타내는 지칭하는 어떤 지시자가 됩니다.